이제 여기 참외 안에다가 이 그릭 요거트를 넣으면 되는데 참외 크기에 따라 그릭 요거트 들어가는 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. 제가 레시피북에는 그릭 요거트를 80g을 사용했는데 오늘 먹는 참외는 크기가 작아서 한 50g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. 참외가 지금 달달한 때여서 그릭 요거트에 꼭 알룰로스 뿌리지 않아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먹습니다. 오늘은 강아지들이랑 개 모임이 있는 날인데 너무 더워가지고 비 오기 전에 수영장을 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실내 수영장을 다녀오려고 합니다. 씻고 나와서 오늘 딸의 복권
베이컨 그릭 베이글 요거 만들어 먹을 거예요. 빵은 아침에 미리 해동해 놨습니다. 맨 베이컨 얘는 진짜 첫입 베어 먹었을 때 너무 맛있어요. 오늘은 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 건데 지난번에 요거 샀던 거 지난번에 샀던 요 갈비탕
먹으려고요. 그래서 밥이 여기 한 80g, 87g 정도 되는데 이거랑 갈비탕이랑 같이 먹을 거예요. 대파를 조금 썰어가려고 합니다. 도시락 끝. 저기요, 저 편집해야 되거든요. 밥 먹고 와. 귀여워. 어차피 내가 설거지 할 거니까 마음껏 써야겠다. 어, 바쁘다. 먹읍시다. 너 밥 풀어. 네가 먹어. 네가 이모 밥 먹자. 아닌 것 같은데? 내게 여권을 쓰라는 표를 왜 준 거야? 혹시 그걸 다시 끌지? 사적으로 성결을 하고 있지. 그저 때려. 거기 지금. 여러분,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? 오늘도 책에 나온 세 가지 레시피를 포함해서 영상 촬영을 해봤는데요. 이번에 또 준비한 이벤트가 있어서 이렇게 또 추가 촬영을 해봅니다. 제가 책에서도 사용하는 거 보여드렸고 평소에 식단에서도 정말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마이노멀 알룰로스 증정 이벤트를 열었는데요. 오늘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2주 동안 도서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50분에게 알룰로스를 증정해드리는 그런 이벤트입니다. 구매 인증은 온라인,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고 구매 영수증이나 캡처화면을 첨부할 수 있도록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 들어가서 참여해주시면 돼요. 제품 상세 정보나 이벤트 참여 방법도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해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여러분,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